현지를 앞을 다투어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굴지마다의 후방 소식을 전해가는 각지의 청년들은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맡아 수행하며 세인을 널리어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당의 참된 군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랑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인동맹위원회에서는 경의하는 총인기소동지께서 당제 8차대에서 제시하신 강용적합을 깊이 학습하면서 국가 전립의 초석인 방위력 강화의 조국이나마 보탬이 되는 이를 스스로 차지하게 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군절을 맞으며 인민군 군인들에게 유민편지를 보내주게 한 사업에 도안의 청소년들이 떨쳐나섰는데 그 결의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쓴 하나하나의 편지들에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부들마다 해서 위원을 세우고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혈육의 정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뜻밖의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우리 한남 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때 한지의 천막을 치고 우리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어주던 군인들을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장의 청년들은 지금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서 위문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불 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우리 인민군대 이 참모습을 우리 강원도 청년들은 실지 실생활을 통해서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대를 위하는 진정을 이 위문 편지들마다에 다 담고 있는데 정말 이 편지 한 장만으로는 인민군대를 위하는 우리들의 진정이 너무도 부족한 것만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